주셨다는 데는 누가 모신 거예요? 친정 할머니. 예, 친정에서. 친정 할머니. 예. 그 할머니가 신주단지 모신 분이 누군 줄 알아요? 모르겠어. 그니까 친정 할머니한테 3대. 그니까 지금도 그분이 쫓아다니죠. 우리 기준님은. 그러면 기준님한테 몇 대? 5대. 이 말은 뭐냐면은, 무당이 됐어도 역대분 되셔야 된다는 거지, 엄마가. 사회생활? 열심히는 살라고 뭐 바둥바둥 노력은 해봤겠지만, 되는 노릇 하나도 없어. 자식 몇이요? 저희 아들만 둘. 다 잘 살아? 우리 아들요? 응. 하나는 장가 갔고, 하나는 아직 총각이에요. 며느리가 몇 살이에요? 며느리가 영띵 32인가, 3인가. 33? 거기도 2년 전부터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있거든. 소리가 난다는 거는 파도 나든 깨지든 한다는 거거든. 아들보다도 며느리 쪽에서 바람이 세게 들어가는 형국이니까. 그리고 아들이 생일이 언젠지 모르지만 큰아들도 그것도 승팔자예요. 승. 10월 29일 음력으로. 고독한 사주고 외로운 사주거든. 근데 며느리한테 바람이 들어가는 형국이니까 바람을 핀다 이것이 아니라 그렇지. 신의 조화가 됐건 뭐가 됐건 그런 바람으로 인해가지고 금년이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하고 둘째 아들은 그건 박수고 걔나마 제정신으로 안 살고 있을걸? 뭐해? 글쎄 잘 모르겠어요. 네 새끼인데 몰라요? 응, 따로 안 사니까. 따로 사니까. 전화 핸드폰도 끊겨갖고 돈을 못 내서 소식도 없어. 그렇게 풍파가 많어. 보자고요 그러면은. 우리 기준님은 엄마는 당신 팔자가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다고 치자고. 좋은 팔자 아니고 잘난 팔자 아니잖아. 그거 새끼들한테는 주지 말았어야 됐잖아. 근데 그 바보의 그 나물인 것을 걔네들은 어디서 똑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걔네들은 침비 없잖아. 아까 저문 들고 들어올 때 40대 후반 50대 초반? 호리호리하니 그게 보통 키에 호리호리하니 남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같이 오던 게 누구요? 사별했지. 저렇게 남편이 쫓아다니는데도 그거 모르고 살아? 천도라는 것도 왜 안 해줘? 돌아가신 건 세월이 좀 돼 보이는데 한 해도 넘고 두 해는 넘어 보이는데 남편이 쫓아다닌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좋기에 10년 세월도 넘었고 크게는 길게는 한 20년 세월은 된 것 같고 20년 넘었어요. 그치? 그치. 저도록 저 양반이 쫓아다니는 걸 모르고 사냐고. 저 양반이 저렇게 쫓아다니고 있는데 남자가 붙어? 어디 남자 돈 있는 사람 조금 있는 사람한테 의지도 하고 싶잖아. 그치. 저런 양반이 쫓아다니는데 그런 인연 주어질 것 같아? 그걸 왜 쫓아다니는데? 그럼 난 모르지. 한이 서려가지고 저기 저 양반이 한 때문에 좋은 데 가봤어? 아, 부산 해운대다 저기 뿌렸는데. 아 부산 해운대 가면 극락하는 거예요? 부산 해운대 좋은데? 아니. 청와대에 갔다 뿌리자 그러면 씨 그거 얼마나 좋냐. 청와대에 갔다 살짝 청와대 인근에 가서라도 뿌리자 거기서. 바람 세게 부는 날 북악산 위에 정상에 올라가서 쫙쫙 뿌리면 청와대로 날아갈 거 아니요? 그럼 나라님 되고 왕노릇 하는 거요?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하셨어요. 40대 중반에 갔어요. 그 한이 얼마나 설익었어요. 그죠? 길가에 핀 잡초풀도 그것이 꺾이고 죽을 때는 한을 남긴다는데 하물며 만물 영생 중에 최고라는 인간이 사람이 꽃도 못 피우고 지 혼자 어찌 됐든 죽은 이가 있는데 그러면은 왜 그 양반이 일찍 죽었을까? 타고난 명딩이겠지 그 양반도. 20살, 30살 겪으면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꿈 많았잖아요. 다 꺾여버렸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어디 직장 다니고 뭔 일 하고 어디서 하면은 안 좋은 소리 듣고 얼마 붙여 있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쫓겨나는 형국이 반절일 거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맨날 남들한테 뒤처지고 왜 그랬을까요? 엄마 같은 사람들이 크게 부리지 않던 무당이지만 동당거리고 신 모셔놓고 물 떠놓고 정화수 떠놓고 빌던 그런 집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이 안 했기 때문에 이러고 사는 거라고. 자식 그래 아들 둘 35, 뭐 39 아들 장성한 아들도 있어. 효도라는 거 알아? 효도라는 단어가 우리 기준님이 그런 거 받아봤냐고. 그리고 또 기준님은 애들한테 엄마로서 잘해줘봤어? 똑같은 거예요. 예? 뭐가 궁금해서 온 거야? 그래서 재혼하고 싶어서. 저 양반 처리해. 그 어떻게 처리하는 거야? 저 양반 그 천도제가 됐건 우리네들 무당들이 얘기한 진호기가 됐건 극락 보내야지. 안 쫓아다녀야지 남자가 붙으면 할 거 아니야. 저 양반이 떡하니 자기 각 씨한테 붙어다니면서 남자 인연을 지어주냐고 이 빙신아. 응? 생각을 해봐. 싫든 좋든 내 거였어. 응? 내 거에 다른 놈이 오는 걸 원하겠어 안 오겠어? 이날 때까지 남자만 저 양반이 다 파탄하고 깽판 부려가지고 없는겨. 아니 웬만한 무당들 무당집 가면은 우리 기주한테 무당하지 뭐로 왔냐고 그들이 노다지 들어가는 데마다 근데 정작 저렇게 쫓아다니는데 왜 몰라 빙신아. 재혼 하소 누군가 의지할 것이 필요해요. 눈물도 많고 정도 많은 기준님이 새끼들이 엄마 하나 건드려주고 엄마 하나 챙기는 자식이 없어. 그러면은 엄마가 호주머니 통장에 잔고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 그럼 누군가 만나서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저 양반 처리하지 않고서는 본인 의지할 데가 찾기 힘들어요. 파출을 나가서 몇만 원을 벌건 뭐 해서 몇만 원을 벌건 어디 파출로 나가면 어떤 사람들이 일 잘해주면 또 와달라고 해. 또 와달라는 소리 들어봤어? 네. 거기 또 와달라고 해서 가면은 거기서 한 열흘 자다가 또 그냥이야. 또 막혀. 최선을 다해주고 정말 성심성 있고 내 거 같이 아끼고 한다고 해. 응. 근데 엄마는 그게 팔자가 없어. 인간 고력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없어서 응. 그냥 또 그냥 도량 타버려. 그러면은 한 달에 3-4일 벌어서 한 달 써야 돼. 응. 새끼들이 누가 나 돈 못 해주는 놈들 없고 어떻게 살을 거야.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내가 살려드릴 방법은 내가 아는 방법은요. 정말 없는 사람한테 구타라는 소리도 참 뭐하긴 하지만 엄마가 이제까지 세월 지나온 거 욕을 한들 탓을 한들 그게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작게라도 저분은 본인이 재혼이고 뭐고 이걸 다 떠나서 귀신의 손은 가시 손이에요. 저 양반이 어찌됐든 내 각시고 내 마누라서 마누라였단 말이야. 손을 한번 만지면은 귀신의 손은 가시손이라 해서 본인이 아프든지 본인이 되는 노릇이 없고 저렇게까지 본인 쫓아다니는데 본인 새끼들인들 가서 안 만져보겠어? 그래서 새끼들도 되는 노릇이 없는데 애들하고도 척치고 말 안 하고 살겠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저 양반이 계시니까 지놈들도 나와 있는 거야. 자식들도 의논하셔서 작게라도 했어서 저 세월이 20년이 넘었는 망자가 지금까지도 쫓아다니는 거는 저 망자를 처리하시는 게 처리를 극락으로 천도를 하는 게 엄마가 살고 자식들도 편해지는 길입니다. 무턱대고 살려주고 도와준 게 아니라 저렇게 40대 초중반에 간 양반 얼마나 한스럽겠어요. 그 한을 풀어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풀어주고 좋은 데로 가서 천도를 해줘야. 안 나타나던데. 꿈에도 왜 안 나타나. 본인이 지금 뭐야 한 장 찌그리고 자니까는 모르는 거지.
그리고 둘째 아들은 왜 자꾸 어디 갇혀 있는 것 같이 보이냐? 생일이 언제 걔? 2월 12일. 그것도 박수지. 그것도 신의 풍파. 그러니까 큰아들은 그런 대로 살을 거야. 어찌됐든 큰아들 너무 그래도 성실해. 가끔 그것도 욱하는 게 있어도 그렇지만 좀 새님 같지만 그래도 욱하는 게 있어도 그렇지 어디 가서 지 어떻게든 묶고는 살으려고 노력은 해. 근데 둘째 놈은 딱 자기랑 엄마랑 똑같아. 마음을 못 잡아. 아무것도 못해. 왜 그러냐고. 왜 그러고 무당집에 그렇게 많이 다녀봐서 들은 얘기 다 똑같은 얘기, 공통적인 얘기 듣잖아. 응? 신은 안 섬기고 조상을 안 섬겨서 그런다는 얘기 또다시 들었을 거면서. 그래 그 돈 아까워서 안 하고 나서 지금 얼마나 잘 돼 있냐고. 아니 그 돈 아까운 게 아니라 만족, 내가 여태 100만 원에 만져보지도 못해봤는 거를. 그렇지 하긴. 응. 3일, 3일이고 5일 일한 거 가지고 한 달 살아야 된 게. 근데 지금은 또 돈 있으면 지금 천도제 있으면 그건 얼마 됩니까? 얼마 이럴 텐데. 가슴 건 어머나 천도제로 얼마 비용이 얼마나 드나 내가 하도 유튜브도 많이 봤으니까. 아들하고 의논하셔요. 싫든 좋든. 그래야 지 아들, 아들놈도 금년에 아들도 궁합도 안 맞는 사람하고 결혼도 하긴 했지만 지가 아웃수전이에요. 걔도 2년 전부터 바람이 돌아서 지금 삐걱삐걱 대고 있어. 오늘 혼자 올 게 아니라 아들 손잡고 왔었어야 돼. 그래야 지도 들어보고 원인도 들어보고 왜 그런지 들어보고. 그리고 어쨌든 지 아버지잖아. 지 아버지 천도하는 게 가장 큰 거지. 애들 아빠 성씨는 뭐예요? 권씨. 엄마는? 조. 한양조씨? 네. 다들 양관집안들이죠. 무당, 양관집에서는 무당 나옵니다. 잊지 말아요. 지금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분이 깨끗하게 천도가 돼야 없는 복도 생깁니다. 그리고 저분뿐만이 아니라 저분하고 같이 온 조상들도 엄청 많아요. 머리가 깨져서 돌아가셨어. 왜 그래? 왜 이렇게 머리가 아파? 뭘로 돌아가셨어? 아니요. 그냥 집에서 그냥. 자다가 그냥? 네. 그러니까 유언 한마디도 못하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했으니까 그 한이 얼마나 많겠어. 이해가시? 그 한 풀어드리는 게 천도제만한 게 없고 궁금해서 먼 길 오셨는데 답은 하나예요. 저양관 처리하면은 엄마도 편해질 거고 아이들도 편해질 겁니다. 그럼 천도제라는 건 그럼 비용이 얼마나 든다는 거예요? 비용은 무당보다 다 틀리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 살아가는 생활 수준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구실하고 하는 거는 적지 않아요. 그렇죠. 엄마한테는 거짓말 하나도 하고 남들한테 하는 거 3분의 1 가격으로도 할 수도 있어. 왜? 힘든 사람한테는 힘들게 할 거니까. 그럼 좀 이따 갈 때 쌀 가지고 가. 쌀 줄게. 지하철 타고 어떻게 타는 거야? 조그맣게 보자기 싸줄게. 그거 살려면 그래도 3만 원, 돈 3만 원 줘야 돼. 그렇죠. 아무튼 난 그래도 비용 얼마나... 나중에 그거는 개인적으로 전화 주셔. 그거 알려드릴게.